네,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또 종목들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. 네, 먼저 6월 3일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. 영원무역인데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1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빙그레도 현재 편입가 64,1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 기준으로 4%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코오롱인더 6월 17일에 진입을 했는데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3%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코오롱인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한 3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6월 17일에 진입을 했는데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. 목표가를 넘어서 시세 분출하면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3%를 달성을 했습니다. 이거 뭐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? 우선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코오롱인더의 목표 주가를 이제 10만 원 넘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5월 달에 있었던 이 아라미드에 대한 증설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이제 3, 4분기 시작됐는데 뭐 이제 더욱더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은 거의 받지 않는다.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투자자들 안 판다는 거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존의 보유자는 보유를 갖고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높였을 때는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매수세가 더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수소 쪽 사업 쪽의 수소 제어 장치에 대한 시장에서의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새로운 수익 같은 것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수사 산업에 대한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보유 전략을 유지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.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까요? 신규 진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우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 거래량과 함께 주가 양봉을 띄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종목에 속한 섹터 공개를 해주시죠. 우선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불고 있죠. 뭐 제약바이오 업종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. 우선 바이오 업종 뭐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. 우선은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좀 있었겠지만 우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우선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진단키트, CMO 관련도 그렸지만은, 이 신약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,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, 무조건 다 급등을 했던 모습 보여주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상이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, 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성이 심했지만,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리죠. 어떻게 백신을 개발했다고, 백신에 대한 접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, 우선 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,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, 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많이 예상보다는 안 좋았어요.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도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에 대한 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전체 시장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델타 변이도 뭐 다시 한번 유행이 좀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잖아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비중이 20에서 30%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이 섹터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신약 개발 관련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게 진단키트 쪽 위주로 해서 시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진단키트 그리고 이 CMO 쪽에서의 이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좀 펀더멘탈이나 어떤 시가총액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아직 하반기 때 특별한 어떤
그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계획됐다고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항상 이제 연말 연초에 갔을 때 신약 연초와 연말 사이에 이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많이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그 전에 어떤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또 헬스 의료기기 쪽에서의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출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임플란트, 미용 의료기기 또 전체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숫자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6월 달에 어떤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지난 12월에 이후 역대 최대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작년 대비해서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뭐 두세 자릿수 이상의 판매 수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이 전년 대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사실 제약바이오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참 어려운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뭐 신약이나 제약 관련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건지 헬스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건지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? 헬스죠. 헬스케어 네. 의료기기 쪽에서의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. 바로 이제 아이센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혈당 측정기 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도 경쟁사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위치 부분은 이 아이센스가 그나마 가장 독보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혈당 측정기는 이 뭐 당뇨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존의 어떤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도 이 판매 부분도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아이센스가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. 일반적인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손끝에서 그 피를 채취하면서 측정하고 있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지 않고 센서를 이용해서 이 혈당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임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 부분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전에 뭐 당뇨병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어떤 성인병이라고 좀 그 인식을 갖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성 어떤 질환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이 당뇨병이 전 어떤 국민들한테 자리 잡고 있는 약간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일반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해서 이 부분의 캐파를 계속 늘리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게. 고요.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 많지 않거든요. 뭐 어떤 임플란트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 아이센스처럼 이런 그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도 드물기 때문에 어떤 펀드멘탈 쪽 그리고 향후에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어제 그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양봉을 띄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3만 800원에 좀 끝났는데요. 뭐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3천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만 7천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뭐 3만 3천원까지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2주 신고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매수한 다음에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뭐 최근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. 내년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상용화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 아이센스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지금 유동성 초입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시세를 더 분출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는데요. 현재 목표가 3만 3천원, 손절가 2만 7천원 제시해주셨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